네, 연봉 10억 CEO가 되느냐, 아니면은 1억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업을 하느냐, 그럼 전 무조건. 그런 포리얼 님도 방황을 좀 하셨는지. 방황 많이 했죠. 저도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터냐, 사업가냐, 강사냐. 그 영역에 있어서도 아이덴티티에서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인가? 스타 강사처럼 내가 돼야 되는 건가? 네. 사업을 하던 당시에도 항상 방황을 많이 했었고, 그때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여기서 5년, 10년 계속 버틴다면 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가?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냥 딱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그냥 그걸 이루러 간다. 네, 연봉 10억 CEO가 되느냐, 아니면은 1억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업을 하느냐, 그럼 전 무조건 후자예요. 왜냐면 그 연봉 10억이냐 1억이냐에서의 행복도 차이는 이제 돈으로서는 오지 않아요.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창업가 개개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 구조의 자유로운 사업의 딱 모델이 스몰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스몰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네트워킹도 하고 할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 타운을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키워나갈 수도 있고, 조인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스몰 비즈니스 500개를 양성한다. 그게 제 꿈이에요.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고,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만들고, 어딘가에서 강연을 하고, 이런 모든 활동에 그냥 종착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 네. 제가 그냥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DM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오게 됐는데요. 어디서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에 방황하고 있고, 내가 더 발전하고 싶고, 지금보다 바뀐, 뭔가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남들한테 제안하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더 해보시면 분명히 몇 개월 뒤, 그리고 1년 뒤,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삶이 이렇게 많이 변했네? 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행동보다 딱 3배만 행동량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삶은 바뀝니다.